자, 세 번째. 식탁에 펼쳐진 아트. 매핑? 매핑이 뭐예요? 이거 있어. 나 이거 전시회 갔다 봤어. 진짜? 왜냐면 카페에 갔는데 관리할 분척하지 마. 오빠. 왜? 언니 왜? 언니 언니. Who am I to disagree? 잠깐 어디야? 어디예요? 아니 이 동네에 뭐 있을 법하지가 않는데. 이 동네는 그냥 주택가인데. 어. 여기 여기. 어? 여기라고요? 예쁘다. 아 왜 이렇게 예뻐? 이거 이거. 어머 너무 예쁘지? 잘 만든 건데.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봐. 아 진짜 미치겠네. 야 이거 100% 새로 생긴 덴데. 아니 이거 너무 새 거야. 아니 여기 그럼 테이블이 몇 군데인 거야? 룸 3개구나. 여기 뭐 하는 데지? 어 뭐야? 여기 봐봐요. 주방이네. 아니 여기 뭐. 뭐야 DJ. DJ. 아니 노래 틀어주나 봐. 여기 DJ를 보고 있어요. DJ. 봐봐. 여기 식당 맞아? 그냥 앞에 입구만 보면 방탈출 카페 같아. 아니 근데 여기는 무슨. 어 이거 식당. 와 이거 뭐야. 어 이거 식당. 와 이거 뭐야. 오 마이 갓. 와. 와. 약간 좀 비현실적이다. 여기는 so real이야. 우와, 우와 여기서 먹는다고 밥을? 어우 나 이거 토할 것 같은데. 오빠도 약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약간 좀 편안해지는 걸로 바꿔주세요. 어 나 못 봐. 그린 이런 걸로. 어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어, 아니 잠깐만 오랜만 있겠네요. 진짜야? 어 진짜 어지러워가지고. 이거 봐 이거는 뭐 그렇다고 쳐. 근데 우리가 뭐 먹는 줄 어떻게 알아요? 여기 뭐 하는 데지? 파티 룸 같은 건가? 사장님을 만나고 싶어요 빨리. 안으로 들어가. 네. 이것도 이걸로 업그레이드하자. 오빠 이거 봐봐요. 아 동댕이. 근데 왜 이걸 우리 앞에서 그러니까 너네가 하든 말든 친근감 내가... 표시, 친근감 표시. 이게 우리 시그니처지. 오빠 어때요? 여기 상황이 지금 어때요? 음식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걸 틀어놓고 음식 먹으면 좀 어지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밥을 안 먹었는데 머리가 나서.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 전에 식당이 아니었어. 내가 봤을 때 식당이 막... 아닌데 이거를 지금 식당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가? 식당의 그 느낌이 아니야, 그지? 네, 공기가... 향기도 마찬가지. 응. 그러니까 만드는 거지, 제작진이.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제작진이 만들었을 때 사이즈가 너무 큰데, 이게. 오빠, 오빠. 버거집보다 더 크다고요? 한번 사장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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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 한 번만 켜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영상으로 요리하는 레스토랑 비현율입니다. 국내 최초 3D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영상 기술을 레스토랑과 코스 요리에 접목시켰고요. 우연히 이제 해외에서 프로젝션 매핑 영상에 이거 가져오면 대박 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라이센스를 구매해가지고 처음에 오픈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자체 제작 영상 콘텐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젝션 매핑이란 프로젝터랑 영상을 활용해서 사물에 변화를 주는 것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벽면, 테이블, 접시를 오브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3D 매핑 영상이 재생되고 나서 음식이 제공되는 방식의 레스토랑입니다.
식스센스 여러분. 이곳은 진짜일까요? 아, 불 한 번만 켜주시면 안 될까요? 아, 불 한 번만 켜주시면 아니, 이게 사장님. 오! 엄청 많이 써요. 오 마이 갓! 와! 오 마이 갓! 와, 예쁘다. 이건 예쁘다. 야, 신기하긴 하다. 아니,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밥을 먹을 만하네. 아까는 막 어지러워서. 아, 예. 저희가 식사 중일 때는 영상이 이제 딱 정지했네요. 아, 이렇게 딱 홀드를 해놓는군요. 예. 아, 그렇죠. 아, 이렇게 딱 홀드를 해놓는군요. 지금 여기는 오픈 예정인 사업장이고 오픈 예정인 사업장이고 어쩐지 아직 냄새가 아직 안 빠졌어. 그럼 여기 손님이 오신 적이 없겠네요 지금요? 아 처음입니다. 저희가요? 사실 저희가 그 용산에서 3년 정도를 용산이요? 네. 용산에 제가 4년째 살고 있는데 어디서 혹시? 언니 나도 용산이야. 용산이었는데. 아 저희 이태원이요. 아. 나는 이태원 잘 안 다니면서 아, 아, 금산. 저부터 아, 우리 제작진이 딱 노리기 좋은 가짜 세팅하기 딱 좋은 데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 왔을까, 제작진들은. 3D 매핑이란 게 뭡니까? 이제 프로젝터를 매핑하다, 입히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벽면, 테이블, 이게 저희 만든 특수 접시인데 아. 이걸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공간감을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여기 지금 있는 프로젝터만 해도 엄청 근데 컨셉은 not bad. 왜냐면 futuristic 하니까. 근데 이게 영상 제작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엄청 들 텐데. 이제 영상 하나당 이제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비싸다. 근데 이거 그러면 식당이 이게 좀 유지가 될까요, 이게? 그래서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얼마예요? 아, 저희 109,000원이고요. 109,000원? 오빠, 비싸요? 비싸지. 나도 단가가 얼마인데. 어, 그래도 비싸지. 오빠 돈 좀 받는 게 그거 비싸는 거야. 아니, 뭐 돈을 벌어도 비싸긴 비싸지. 연령층 타겟이 몇 살 정도 돼요? 아, 20, 30대 이제 젊은 커플들이 주로 오시고요. 그런데 그분이 돈 내기에는 너무 좀 비싼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특별한 날, 기념일 날 오는데 저희가 실제로 코스 요리 말고도 프로포즈나 네. 이제 레터링으로 그래요. 케이크를 그러면 장사가 돼요? 그렇게 특별한 날만 받으시면? 아, 저희가 사실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죠. 열심히 안 되잖아. 아, 어떡해. 열심히 하셔야겠다. 열심히만 한다라. 꼭 잘 되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좀 투자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난 여기가 왜 좋냐면 독특하긴 해. 되게 독특하지 않아? 맞아, 신선하고 누군가 한 번에 오고 싶은 그럴 곳일 거야. 그런 느낌이야? 어려운 구석이야. 근데 잠깐만, 봐봐. 생각해봐. 강남에 꽤 비싼 곳이란 말이야, 임대료가. 근데 이거 방 3개로 운영이 된다고? 단가가 안 나와요, 안 이게. 나와. 한 번 정도는 와볼 수 있어. 근데 단골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맞아요. 맞아, 단골은 좀 힘들 것 같아. 계속 그, 오기는 힘들지. 그게 위험한 거야. 다른 용도로 쓰려고 비어있는 곳을 우리가 만든 거야, 이렇게. 벽치고 달고 한 거야. 여기 클럽이었던 것 같아. 여기 노래방 아니었을까? 스튜디오였지 않았을까?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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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비키 만든다 그래? 아. 와우! 이거 뭐야? Here we go! Here we go! 이거 참 this is cool. This is very cool. 야, 신기하긴 하다. 와, 접시가 너무 예뻐 보인다. 자, 여러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Cheers! 자, 선배사, 청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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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이런 느낌 좋아하거든. 나 좋아해. 어, 되게 고급진 척해. 되게 고급스럽게 해. 아, 손가락 봐. 오빠 손가락 올리고 봐. 이런 느낌 되게 좋아요.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를. 뭐야? 또. 우리가 자꾸 지금 의심하니까 지금.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그릇이야. 어, 이거 뭐야? 오, 야, 뭐가 나오네, 막. 우와.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엽다, 진짜. 야, 신기하긴 한다.
그러니까. 그지? 예. 아, 스프 나오네. 스프. 아, 영상을 보니까 또 마음이 또. 스프 너무 맛있는데? 어? 와! 오! 와, 광화문 CS. 하겠다. 요! 아, 취향 저격이야. 아, 취향 저격이야. 누구래요? 누구에 뭘 탔어, 애기가? 어, 던졌어, 얘가. 얘가 던졌어. 블루베리. 블루베리 던졌어. 아, 그러니까 중간중간 음식 나올 때 이런 퍼포먼스들이 있구나. 빠져든다, 진짜. 우와. 와, 근데 음식. 스프네. 지금 스프 나온다. 아, 그러네. 와, 대박. 아, 너무 재밌어. 실력이 있습니다. 어, 아까 이 요리사 친구가 넣었던 것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우, 스프 이거 기가 막히는데? 난 이미 섞었어요. 와, 맛있어요. 진짜 고소해. 부드럽고 향도 좋고. 아, 이거 빵 찍어 먹어야 되는데. 맞아. 아, 이거 빵인데. 맞아. 이건 새로운 신상. 아, 나스타 맞아. 물속에 들어가네. 아.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야, 뭐 신기하긴 하다. 아, 뭔가 빨려들긴 한다. 그치? 네. 야, 이게 또 이유가 있다, 이 식당이. 그러네. 꼽혔어. 꼽혔어. 나나. 와, 난 여기 진짜 할래. 랍스타 관자 여기입니다. 와, 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 디쉬가 너무 예쁘다. 아, 이게 또 충분히 있을만하네, 여기 식당이. 이거 봐라, 이렇게 접시도 일부러 디자인 이렇게 하신 것 같아. 싹 걸쳐지게, 꽁무니, 그치? 어, 맞네. 이거 의도한 것 같지? 예쁘지? 이렇게? 아, 예쁘다. 엄마가 나 랍스터 나는 랍스터 안 좋은데 맛있어. 그죠? 랍스터가 잘못 찌면 되게 질기잖아. 질겨, 질겨요. 부드러워. 근데 이거 너무 부드러워. 그리고 상큼하고 촉촉해. 야, 이거 맛있네. 야,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야. 이거 봐라. 내가 지금까지 랍스터 많이 먹어보진 않지만 먹어본 것 중에 최고네, 이게. 네. 또 그 말 나왔다, 최고라고. 그 말 하면 안 돼. 잘 드신다. 난 벌써 다 먹었어. 얼마 안 돼, 이 사람아. 알겠네, 이 사람아. 앉아 먹어볼게요. 아, 갈릭 있나, 갈릭? 맛있어. 잘해. 와, 관자의 불향이 적절하게 나면서 갈릭 소스 향이 나. 근데 나는 오히려 이게 음식이 너무 맛있는 게 또 이게 허점 아닐까? 음식 너무 맛있어. 이거는 내가 먹어보기로는 좀 고급스러. 이건 지나치게 고급스러워. 맞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엄청난 전문가를 섭외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는 거의 지금 그래. 호텔급이야, 음식이. 그래. 실례 있습니다. 그 다음 메뉴가 스테이크여서 썰기 불편하셔서 접시 잠깐 정리해드릴게요. 네. 아, 잠깐만. 이게 어디서 다 지금 오신 거 아닌가? 이게 어디 그 갑자기 호텔이나 큰 곳 식음료팀 있잖아. 그럴 수도 있어. 그치, 그렇게 섭외할 순 있지. 감사합니다. 와, 이거! 이거 호텔 거야. 나 솔직히 아까 오기 전까지만 해도 두 번째가 거의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아 근데 오늘 참 헷갈리네요. 나 진짜 모르겠어. 야, 이거는
오빠! 아, 오빠 때문에 더 헷갈려. 야, 진짜 맛있지? 맛있어. 진짜 맛있지? 하나 고기가 녹아. 아, 근데 오빠 왜 이렇게 소리 질러요? 대박, 녹아! 진짜 맛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오빠 때문에 헷갈려, 나. 근데 제가 뭐 이런저런 행사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호텔을 뭐 좀 자주 좀 가게 되잖아요. 네. 이 맛이 호텔 맛이에요. 여기가 가짜면 멘붕에 멘붕이다. 근데 그러니까 가짜일 것 같은 거야. 오늘 처음이라고 그랬잖아. 너무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는 얘기야. 능숙하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왜냐면 이거 여기서 아니고 호텔 식은요팀이 좀 온 거 아닌가 지금. 근데 그게 맞으면 진짜 소름이 나. 근데 진짜 그렇게까지 한다고? 그렇게까지? 아 근데 이게 참 맛있습니다. 죄송한데 어디 식음료팀에 계신 거죠 지금? 근데 여기 많으시네요 직원분이. 아 네 지금 음향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음향 담당하시는 분이 서빙까지 보시는 거예요? 아 근데 이상한데? 되게 도망가듯이 나가셨어. 저분 누구 닮지 않았어? 나 그 홍석전 선배였다 그러니까. 아, 또 그러지 마. 아니, 저분이 또 이렇게 다 나가시는데 근데 웃으면서 막 나가시는. 너무 쑥스러워했어. 아니, 진짜 만약에 누가 지금 갑을 써가지고 지금 막 본인 머리 맞으시죠?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손 적 있어가지고요. 소통 오빠. 아니야, 희승이. 세훈이? 세훈이? 아, 죄송합니다. 근데 그 생각도 해야 돼, 사람들아. 1번은 우린 빈 배로 먹었어. 응, 시장에서,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배 속에 들어가도 다 맛있어. 들어가도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여기 스테이크는 최고야. 최고야. 아, 너무 귀여워. 세상에서. 오랜만에. 최고야. 아, 너 손가락 봐. 이거 봐. 귀여워. 아 열받아 씨. 아 열받는데 귀여워. 저것도 귀여워 화내는 것도. 소큐. 최고야.